사부님 덕분에 수술실 완전 평정. 다 찢어버렸음. 솔직히 여기 쫓겨내려 왔을 때만 해도 내 인생 완전 끝난 줄 알았는데. 나 역시 인생 막다른 곳에서 만난 게 바로 여기였다. 근데 지금은 재밌어졌어. 좀더 여기서 의사이고 싶어졌달까? 여기선 그런 게 없잖니.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할 것도 없고, 뭐 누구 줄에서야 인생 편한지 계산 안 두드려도 되고, 호준 선배가 저렇게 눈 부릅뜨고 나가라고 해도 개길 수 있고. 그치. 보는 애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지. 거기서는 편 가르기가 일상이고 줄 서기가 필수니까. 근데 여기선 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환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뭐 환자한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. 원래 그게 당연한 건데.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는 게 어디 쉬운 세상이니? 다 김사부님 덕인 거지. 그치? 솔직히 처음엔 앞뒤 꽉 막힌 꼰대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열린 꼰대셨어. 본자급 열린 꼰대. 완전 내 스타일. 아까는 막 박민국 원장 앞에서 막내 편까지 들어주셨더라. 네 편이 아니라 환자 편을 들었겠지. 어쨌든 완전 통쾌, 완전 짜릿. 덕분에 나도 살고 저 친구도 살았고. 여기 와서 처음 수술 마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. 무슨 말? 살린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. 멋지다. 어떡해? 나 이러다 막 정신 못 차리고 여기다 뼈 묻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? 돌담병원에 화석이 돼서 막, 어? 사부님하고 같이 이대로 쭉. 우리 진짜 그럴까? 너도 여기다 뼈 묻게? 왜? 싫어? 아니, 뭐 그거야 네 자유니까. 내가 싫고 좋고 말고 할게뭐 있나? 너 묻고 싶으면 묻어. 나 상관 말고. 걱정 마. 선안 넘어. 뭐, 누가 뭐래? 아, 배고프다.